도내 시민단체들이 선거 브로커와 관련한 철저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. 전북 불법 선거 브로커 척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오늘 전북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에 등장한 불법 선거 자금을 제공한 건설업체 세 곳의 압수수색과 선거 브로커와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시장 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요구했습니다. 또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대표를 뽑는 자리인 만큼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